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가 놀라운 성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으로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폰 AP 엑시노스 1080이 최초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보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과 함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AP 엑시노스 1080은 삼성전자의 최신 5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보의 최신 스마트폰 X60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엑시노스 1080에는 ARM의 코어텍스 A78 그리고 GPU로 말리 G78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ARM의 발표에 따르면 A78과 G78은 전작 대비 성능이 20%, 25%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엑시노스 제품은 내년에 최소 2개 이상 내놓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1080은 중급형 모델로 생각이 되고, 보다 사양을 높인 고사양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통해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 990보다 CPU에서 더 높은 성능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전략을 바꿨죠. 기존에는 자체적인 내부 CPU 개발 인력들을 통해 설계하고 제품을 제조해 왔었지만, 이전 세대 제품들에서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의 엑시노스가 성능에 확연히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서 영국의 암코어텍스의 설계도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암과의 커넥션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죠. 암과 손을 잡고 코어텍스 X 커스텀 기반의 신형 CPU를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작년 11월에 자체 모바일 CPU 개발 프로젝트인 몽구스를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암으로부터의 CPU 설계를 위한 ISA만 구매해 왔다면, 현재는 CPU 자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협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암과 같이 개발하는 코어텍스 X의 경우에는 전작인 코어텍스 A와 비교한다면 그 성능이 20%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후속 모델에서는 그 성능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비보 주최 행사에 나선 판슈 에바오 삼성의 중국 반도체 연구소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엑시노스 1080은 최신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가 되었고, 중국 벤치마크 업체 안투투의 평가에 따르면 69만 점 이상을 기록해서 현존 최고의 AP로 평가받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기록한 65만 점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현재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제품이죠. 심지어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GPU에서 엑시노스가 20% 이상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삼성이 주력으로 만들었던 엑시노스 990은 명백히 스냅드래곤 865보다 성능이 떨어졌었고, 특히 GPU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보다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한 엑시노스 1080이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 시점에서 엑시노스 1080은 내년에 비보에서 출시될 5G 스마트폰에만 탑재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갤럭시의 5G 보급형 모델들이나 다른 OEM 업체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동안 중국은 대만의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AP를 공급받아 왔지만, 최근 들어서 성능이 우수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추세여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AP에서도 퀄컴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엑시노스와 이 스냅드래곤의 성능 격차가 드라마틱하게 벌어졌었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했던 플래그십 모델인 X20이나 노트20에도 국내 모델에는 모두 스냅드래곤 865가 채택이 되었고, 유럽향 모델에만 일부 엑시노스를 탑재시켰죠. 통상적으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반반 채택해왔었던 삼성전자였지만, 올해에는 이 기술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냅드래곤의 비중을 8대2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이 내년에 출시하는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된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그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퀄컴이 준비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다음 버전 875 모델과 어느 정도 견뎌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퀄컴은 기존의 스냅드래곤 865를 정말 크게 히트시키면서 이 강화된 지휘어 위상을 바탕으로 내년 875 모델에는 전작 대비 가격을 $100가량 올렸습니다.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원가죠. 이 엑시노스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뽑아준다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퀄컴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고, 이 제조업체들 역시 뭐든 한 기업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죠. 엑시노스가 분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당장 추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스냅드래곤의 GPU 성능이 워낙 강력한데요. 이 엑시노스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죠. 아드레노를 통한 GPU의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고, 삼성이 채택하는 암에 말리는 이 저전력 관련 취약성, 이 부분에서 그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성능,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할 시 이 발열이 크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삼성이 국내 출시된 모델에 엑시노스 대신에 스냅드래곤을 택했던 것도 아마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이용이 활발한 국내 사용자들을 강하게 의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MD와 협업해서 GPU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고요. 고무적으로 볼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출시되는 엑시노스 1080은 최고사양 제품도 아니고 중급기 전용 제품으로 출시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벤치스코어가 상당히 잘 나왔고, 특히 GPU 부분 점수에서 기존의 스냅드래곤 865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된 날 이재용 부회장은 돌연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서 직접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뒤에 TSMC가 바로 지난 9월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5조 1300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월 매출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9월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매출을 14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실적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증가, 파운드리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앞두면서 AP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대단한 점은 애플 다음으로 큰 고객 중에 하나였던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고도 이와 같은 높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대략 TSMC의 매출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만큼의 지분을 빼고도 기업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7나노 미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업체 삼성과 TSMC가 이 자강 두천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엄청... 반도체 왕국 건설 본 2년 만에 2004년 인텔 수준. 런정페이 돈 때려보대는 일 아냐. 시진핑의 총력전 비판. 미국이 틱톡, 위챗을 규제한다고 하니 중국이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잘 만드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합디다. 그런데 중국의 혁신이라는 게 전부 응용 상위 혁신이지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 같은 밑바닥 분야는 혁신이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응용 기술일 뿐입니다. 기초는 연산 능력, 즉 반도체 칩이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은 20년이나 뒤쳐져 있어요. 요즘 중국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한 강연 영상에서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윈은 이렇게 판식합니다. 틱톡, 위챗 규제가 한참 논란이 되기 시작할 즈음이니까 올해 8에서 9월쯤인 것 같아요. 마윈은 국제과학기술계로부터 차단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90나노 수준의 반도체라며 이건 인텔이 2004년에 만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뽕에 빠져있는 중국 내부 여론에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끼얹은 거죠.
중국 반도체, 인텔 2004년 수준. 마윈은 또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식당 앞에 로봇 갖다 놓는다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알파고처럼 기초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에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초를 확보해야 인공지능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반도체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요즘 절망하는 분위기입니다. SMIC 같은 반도체 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떨어지죠. SMIC는 16나노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거래를 끊으면 이마저도 생산하기 힘듭니다. 마윈은 2년 전인 2018년 반도체 왕국 건설을 원하면서 중국 국내외에서 5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죠. 그런 그마저도 중국의 반도체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10조원 반도체 프로젝트 줄줄이 물거품. 시진핑 주석은 2년여 전인 2018년 4월 우한 국가 메모리 생산기지에 있는 장강 메모리 공장을 전격 방문하죠.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반도체 칩은 사람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심장이 약하면 체력이 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도체 기술 상이 중대한 돌파를 이뤄내 세계 메모리 과학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서라고 주문합니다. 황제의 한마디에 여러 지방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죠.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20여 개의 프로젝트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거나 제대로 자본 조달도 안 된 상태라고 해요.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려왕은 9월 30일자에 중국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르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마디로 20여 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붕괴 직전이라고 보도했어요. 제대로 자본금 납입이 안 돼 공사대금, 직원 월급을 밀린 곳도 있답니다. 외국 기술 끌어오겠다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잔뜩 받아놓고 종적이 묘연한 사기꾼도 있다죠. 당선전 매체가 이렇게 보도할 정도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는 돈 때려고 되는 것 아냐. 하웨이의 창업자 런정 페이는 시 주석이 우한 메모리 공장 방문한 이후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붐이 일자 반도체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요. 작년 5월 인민일보, CCTV,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들과 가진 집단 인터뷰대입니다. 그는 도로 닦는다, 다리를 건설한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는 돈만 부으면 됐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인재가 필요하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같은 인재를 때려 넣어야 한다고 했지요. 중국은 지난 7월 공산당 정치국회에 당시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죠. 16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많아요. 무엇보다 반도체 분야 인력이 70만 명이나 필요한데 실제 인력은 30만 명 정도로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 해 800만 명에 가까운 대졸 이상 인력이 배출되지만 그중 반도체 분야 인재는 3만 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미국의 반도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찔리자 시 주석은 전체주의 특유의 동원 체제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윈은 탄식하고 런정 페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지나치게 강대강으로 맞서 결과적으로 중국 산업에 큰 재앙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시주석 책임론까지 불거집니다. 1억 일기에 그려진 박쥐 시진핑 코로나 풍자화 스웨덴서 인종차별 논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올해 내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한 식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박쥐에 비유한 풍자화가 내걸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계 패션 인플루언서인 브라이언 보이는 스톡홀름의 리체 식당에 들어갔다가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바탕 위에 박쥐의 모습을 한 시주석 그림 포스터가 걸린 것을 보고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전 중국계 친구와 함께 리체에 들러 음식을 주문하다가 식당 벽에 스웨덴 예술가 아이언 아트웍스가 그린 배트맨이 걸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박쥐 귀를 한 노란색 시진핑 그림은 매우 인종차별적이라고 썼다.
이어 사람들이 아시아계를 향해 박쥐 먹는 인간들이라고 비하하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인종차별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썼다. 식당 측은 포스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 인종차별을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면서 해당 포스터를 전시한 것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아트웍스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다만 나는 하드코어 붕자화를 주로 그리는 사람이다. 아시아 인종차별을 하려는 의도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려던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BBC는 해당 풍자화 포스터가 중국 국기가 아닌 일본 우길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지구 반대편 곳곳에서는 코로나